안녕하세요. 진무화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 송림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고층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왔고요. 거실과 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하주차장입니다. 주차는 굉장히 넉넉하고요. 또한 램프로 내려갈 수 있게끔 시공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방세계 현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 칸은 세 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전신 거울 시공되어 있어서 나가시면서 옷매움새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의 특징이 전실에서 대형 팬트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팬트리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팬트리 사이즈가 굉장히 어디 방만한데요. 팬트리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m10, 2m30이 나오고 있네요. 웬만한 잔짐들 다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도 보관할 정도의 사이즈는 나옵니다. 내부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입니다. 거실폭이 상당히 좋은데요. 거실폭은 3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트홀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시공이 되어 있네요.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굉장히 길이감이 좋고요. 4인용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식탁 높이로 잘 시공이 되었고요. 그룹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네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화이트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양민형 냉장고 두 대 배치 가능하고요. 싱크볼과 가스레인지 3구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하부에는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큰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폭 3m40, 3m40, 3m40 정사각형이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앞에 화장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굉장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양변기와 세면대, 대형 수납장 시공이 되어 있고 안방에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사이즈 3m27, 2m60이 나오고 있네요. 중간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은데요. 침대, 책상, 옷장 3종 세트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안쪽에 베란다 공간도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폭 2m 50, 2m 90이 나오고 있네요. 세 번째 방에도 침대, 책상, 옷장 하나씩 배치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안쪽으로 베란다가 또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작은 방에서 나가서 테라스가 자그마한 테라스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양변기와 세면대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시공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동원역 500m 떨어져 있고요. 동구청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거실이 넓고 방들이 넓습니다. 송림동에서 집을 찾는다면 이 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